안녕하세요. 나단영. 오늘은 SNS에서 인스타였던 것 같아요. 트레이더스 삼겹살 있잖아요. 훈제 삼겹살을 찬양하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나도 이제 공감을 하니까 봤지. 왜냐면 제가 트레이더스 순제 삼겹살을 먹은 게 진짜 한 대학생 때부터 먹었으니까 되게 오래됐거든요. 그래서 아, 이건 맛있지. 그래서 딱 게시글을 딱 찍고 눌러 들어갔어. 근데 엄청난 레시피가 나와 있는 거야. 이거를 물에 끓여 먹으면 더 맛있대요. 촉촉하고 막 그런다네. 그래서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. 물에 촉촉하게 끓여왔고요. 밥이랑 내가 사랑하는 밥이랑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내가 완전 사랑하는 밥이랑 전 진짜 후리갈게 너무 좋아해가지고요. 이 후리갈게랑 밥만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이거부터 먹어야겠지 상식적으로. 맛있어. 맛있어요. 아니 이게 어떻게 맛이 다르냐면요, 진짜 그 짠기가 좀 덜해졌고요. 약간 물에 한번 빠졌다 들어와서 그런지 촉촉해졌어요. 촉촉해. 촉촉해가지고 좋은데요? 진짜 맛있다. 자, 한 입에. 넌 할 수 있어. 못하나? 많이 먹고 싶은 마음과 작은 입의 충돌. 노른자 터졌어, 터졌어. 보이세요? 노른자 터졌어, 터졌어. 지금 쉴 틈 없이 달렸는데요. 아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맛있어요. 너무 맛있는데?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먹었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대학생 때부터 먹었는데 저희 가족은 밥을 잘 안 먹어요. 사실 이 쌀이라는 거를 잘 안 먹고 고기로 배채우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지금 밥이랑 처음 먹었는데 밥이랑 왜 지금 처음 먹지? 진짜 밥이야. 진짜 밥인데다가 반드시 물에 끓여 드세요. 한번 데쳐 드세요. 진짜 맛이 다르다, 진짜. 진짜 촉촉하고 육즙 터지고 혼자 다 하네. 노른자. 여기다가 콜라 먹으면 눈물이 나는 거지, 그냥.
그러니까인데 거의 뭐 치맥 파티 수준? 이 훈제 삼겹살 진짜 안 드셔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. 근데 꼭 트레이더스여야 돼. 코스트코 이 맛도 홈플러스 맛이 다 잘 어울리네. 여러분 지금 모든 게 많이 편집됐겠지만요, 사실 오늘 앞머리를 계속 만지고 있었거든요. 제가 요즘에 앞머리를 사실 기르고 있어요. 왜냐면 옛날부터 몇 번 말을 했었는데 앞머리 한번 잘못 자른 적 있다 그랬잖아요. 그때 이후로 앞머리가 어떻게 해도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기를 기르면서 여기만 자르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기도 하고요.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다 기르고 자르는 거래요. 한 그때 앞머리 잘못 자른 이후로 한 거의 한 1년 동안 여기만 기르고 여기만 자르고 막 그런 걸 도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앞머리를 기르기로 다짐을 했단 말이죠. 아우 근데 아우 앞머리 기르는 게 더 힘들어. 아우 돌아버리겠네. 어우 아니 머리 기르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거야? 진짜 전 머리가 진짜 잘 안 길어. 이거 봐요. 지금 자른 지가 언젠데 이게 말이 돼? 아 먹는 게 다 어디로 가는 거야? 머리카락으로 안 가고 그럼 어디 가는 거야?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? 제가 인스타에서 어제 또 본 건데 인스타가 요즘 재밌는 게 많잖아요.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래. 네안데르탈인.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에게 남긴 두 가지의 유전 그게 있는데요. 자 1번 탈모. 탈모 유전자를 남겼대. 자 1번부터 열받아. 1번부터 열받고 2번 잉여 칼로리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유전자. 내가 어제 그거 보고 아주 그냥 침대를 아주 그냥 그 장구 그 토끼 인형 열받아. 그렇다고요. 네 얼른 먹을게요. 안 어울려, 안 어울려. 뭐니 뭐니 해도 이거 밥 김치가 짱인데요. 순간 제일 재밌더라. 이번엔 불닭 마요 한번 해볼까? 불닭. 하여튼 진짜 그 SNS 꿀 레시피 같은 거는 그건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어떤 광고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것들 있잖아요.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 거. 한번 여러분들도 알려주실래요? 그럼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해볼게요. 딱 봤는데 이건 미쳤는데? 싶은 거 가져와 볼게요. 목교수 제자들이잖아. 시험 칠 테니까 A뿔 모두 받을 수 있도록.
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제정신이 아니야. 상상력이 풍부한 거지 뭐. 어쨌든 다들 에이플 받을 수 있도록 댓글 많이 달려주세요.